예. 건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352년 1월 14일 소로리 팽나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팽나무제를 시작하면서 헌관 및 진행요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초헌관의 오춘식 이장님, 아헌관의 임성빈 새마을 지도자님, 종원관의 이원무 청년회장님, 대축의 노인회장 최영룡씨, 14대의 김용호 정용섭씨, 10례의 신명진, 접수의 임만혁씨, 이상 여러분께서 오늘 팽나무제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신례를 하겠습니다. 행 강신례. 헌관 신령님전 괴 꿇어앉으세요. 점등 분향. 불은 달렸으니까 향좀 미리 달려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 저 헌관님이 됐어요. 집단. 저 집단. 저 잔을. 집주. 신령님 전. 세 분 돌리고도. 예. 그래서 유사한테 다시 줘요. 강신내기 때문에 여기다 버요. 땅에다 붙여요. 땅에다. 이건 왜 땅에다 붙느냐면 신령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은 저 향 냄새를 오시고
맡고서 오시고 지하에 계시면은 이 술 냄새를 맡고서 일리 저 신령님 전 일이 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끝났죠? 예. 일어나세요, 헌관. 재배. 배. 흥. 배. 흥. 서태리 쓰세요. 복귀. 제자리로 이제 물러서세요. 이어서 초헌예가 있겠습니다. 행 초헌예. 초헌관은 신령 전에 꾸부 앉으세요. 집산, 집주, 저 술 부셔요. 신이 이전, 그 앞에 저 신령님 전에 놓으셔요. 그 앞에? 네. 놓고, 독주! 아니, 앉으세요. 독주. 세관들도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독주. 단군 기원 4352년 정월 열나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일리장 오춘식은 삼가신령님께 고합니다. 서로 일리 주민 일동은 백나무제를 올리게 되어 주과포를 진설하여 삼가신령님께 올립니다. 주민 일동은 자랑스러운 신령님의 보살핌으로 제를 올리오니 마을의 발전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신령님이시여 마을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감사의 글을 올리옵니다. 신령님이시여 부귀 후면 하소서. 이어서 개태배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동 경례. 배. 다 같이 하세요. 일동. 흥. 배. 흥. 복귀. 복귀. 이어서 아헌예가 있겠습니다. 행 아헌예. 아헌관 신이죠. 신령님 전 괴 앉죠. 집잔 집주 술 부셔요. 신령님 전 신령님 전에 받아서 놓으셔요. 일어나시고 세배 배 흥 배 흥 인간 토끼
좋네. 꽃머리. 이원문 씨. 우리가 풍물, 풍물, 풍물하고. 풍물하고. 박지철 씨지. 신령전 괴. 저 앉으세요. 집전 집주. 신이 이전. 받아서 놓으셔요. 배. 흥. 배. 흥. 인간 보기. 이어서 우리 내빈께서 헌관하실 분 있어요? 주민 여러분이나 내빈께서 오셨으면 하실 분이 있으면 네. 임원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네, 장익순 네, 이사장 감사합니다. 자 네. 뽑아 일단 신령인전 배 자명 자명돼 배 하세요 답산 답산도 하시고 배 꼬꼬 가요, 꼬꼬 가. 카드도 받을 카드 요즘에. 입에다가 스치면 되는 거야, 결제 다 돼. 또 하실 분. 영림전 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자명 박영재 대표입니다. 영림전 개. 집단 집주 신령인전 무조 복구 배려 해 해 인간 보기 5만 원 이하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고 네. 5만 원까지인데. 네. 아 들어왔다. 아 들어왔어. 자 다음에 논살림 대표 네, 답산 박미숙 네, 선생입니다. 논살림 팀 다 아, 역시. 역시 우리 저 엄마들 대단해. 대표로 네. 한 사람만 대하세요. 나머지는 서 계시고 나머지는 뒤에 예. 배립하시고 예. 신령님 좀 경주를 안 한 것 같아. 경주 안 해도 되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 저기 하기하고 명님은 같이 해야 돼. 둘이 같이 하라고. 인간 보기 그 자리로 가셔요. 야 또 나온다. 야 이거 감흥이 있겠다. 여기는 애들한테 남겨주는 거 아니야? 아버지 나왔냐? 저분도 갑시다. 또 하실 분 자 임원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자 신영민 예. 일단 숙주 신영민 전
세배. 흥. 중간 보기. 야, 이거 뭐. 어이구야. 어이구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우견 의원이 오셨네. 예, 이우견 의원님. 예, 시의원님. 당연히 하셔야지. 삼선을 하려면 하셔야 되는데. 아니, 한번 삼선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빈손이라 하겠습니다. 이거 선거법 때문에. 빈손께. 빈손께. 집주, 신령님전. 세배. 세. 야. 아, 이장님 막 강림하시는 것 같아 지금. 네? 천지가 감흥하고 지금 신령이 막 강림하시잖아. 다 됐어요? 예?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서 은봉예가 있겠습니다. 소원관 신의전계 집장 은봉예요. 집주 조금만 보여. 그만 잡세요. 돌리고? 아, 그냥 잡세요. 그냥 잡수야 돼. 은봉예니까. 잡수시고요. 뭐 좀 밤이나 대출. 예. 사과를 하나 큼직한 거 주던지. 아, 이장님, 사과 한번 깨무세요. 대박나게. 사과 하나 깨무세요. 아, 은봉래, 이거 사진 좀 찍어. 야, 이거 올해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 야! 오! 역시 이장님이 젊으셔서 그래. 예. 대박나겠어. 인간 보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단기. 4352년 1월 15일 소론이 팽나무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만드는 게 의외로 비싸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자, 이장님,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그 저희 마을 입구이면서 네. 그 상징탑 주변에 있는 그 버드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아. 우리 마을의 할머니 나무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무? 네. 그럼 아까 우리 저 아, 거기가 이제 할아버지 나무. 할아버지 나무. 네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짝을 맞춰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한테도 뭔가 이 제사를 올려서 네. 올 한 해 무병하고 그렇죠. 네. 네. 모든 일이 잘 될 수 네. 있도록 네. 좀 도와주십사라는 네. 제를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관 그냥 갱신 한번 해볼까요? 네, 해지. 잔잔만. 자, 왼편에는 소로리 벽시 상징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 조형물 옆으로 저 동네 안쪽에는 소로지 벽시가 출토된 역사적인 현장이 자리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마을. 그 중심에 이렇게 마을의 정자나무가 오래된 버드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할머니 나무라고 합니다. 버드나무 할머니 제사를 마치고 음복례가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시는 게 일인데, 아, 참, 우리 저 풍물패들하고 우리의 사회적 협동조합, 아, 조합원들하고 마을 주민들 다 함께 이렇게 아, 제사 진행 술을 가지고 음복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술이 헛끝까지 와야 내년도 농사가, 올해 농사가 대풍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까 팔을 가지고 저기 이 여기는 팽나무가 아니고 버드나무예요. 네. 예, 이건 할머니 나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짝을 맞춰 있으시네요. 네. 아, 그럼 동네 주민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짝이 다 있나 보죠? 다 있지요. 다 있어요? 네. 아하, 이렇습니다. 야, 역시 소로리는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우리 저 아저씨도 젊은 아저씨도. 아주머니가 계신가요? 예, 예. 있어요. 아, 같이 여기 합류하고 계세요? 아, 없어요. 아, 여긴 안 오시고.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 있으세요? 아, 참 좋고요. 예. 동네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도 좋고, 우리 젊은 형님들이나 누님들 다 건강을 위해서. 사이가 예, 안 좋아요. 예, 예.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걸 왜, 지금, 아니, 잘 알고 계세요? 여기는 야, 부부 시간에 예. 사이가 안 좋아요. 아, 문제가 있으시구만. 근데 오늘 상세를 맡으셨는데, 우리 젊은 오빠는 그러면은 예. 올해 인생 단수가 몇 단 되십니까? 6학년 4반. 6학년 4반? 예. 그럼 아직 청년이네, 청년. 청년. 아,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아, 70세까지. 아, 70세까지? 네. 70세 이후로는 아. 전 노인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마을에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노인들이 많습니까? 아, 노인분들이 많죠. 그래요? 네. 그럼 70 이상이 많으세요? 네? 70 이상이 많아요? 60세 이상이 많죠. 60세 이상? 네, 60세 이상이 107명. 107명. 네, 우리 소로구 인원이 아 그저 가구 수가 117가구. 아, 그러면 청년 마을이네요. 네. 노인 마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청년에서는 다 노인이 되는 거지요. 뭐 누구나 다. 아, 자, 누구나 다 노인이 되신다는 말씀. 자, 이렇게 음복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양복 입은 우리 신사분들도 와 계시고. 자, 이사장님. 네.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유, 뭐. 오늘 날씨도 좋고요. 예. 아주 소로리에 복이 아주 가득 내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온다는 게 또 특별한 것 같은데. 예, 마을에 이렇게 동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예. 저도 오늘 처음 참여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복을 갖춰 입으시고, 동제를 이렇게 멋지게 지내는 현장을 보니까 가슴이 뛰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여기서 우리 저 회장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예. 우리 회장님은 전에 청주 시장님까지 여기 와셨는데 이렇게 참여를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아, 난 좀 이렇게 해서
오늘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절을 못했는데 예. 내가 이 그 그런데 행사를 많이 했어요. 아. 어 군수할 때 시장할 때 뭐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전통이 남아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아. 이런 전통을 이어나가야 돼요 농촌에. 그거 하루 정도 그렇게 해서 흥을 돋구주는 거. 아. 어? 우리 민족이 흥이 많은 민족인데 흥을 이어나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